어김없이 초당선 밥상입니다. 맨날 올라오는 게 맨날 올라오는데 오이랑 가지는 여름 단골 메뉴입니다. 거기에다 양배추 쌈, 제육볶음. 예, 맛있게 드세요. 자, 하겠습니다. 가지 생각보다 맛있네. 예? 이 얼로 가. 가지 괜찮아요? 어? 가지 괜찮아? 손님도 앉으세요. 아니, 어디 이거 앉죠? 난 안 앉고 왔다 갔다 할 때. 안 앉고 왔다 갔다 할 때. 야, 이 얼음. 아, 물이 없다. 주시냐고. 예? 저기, 원장님 물이 없다. 여기에다가 이거 싸서 잡히라고 고기 잘했지. 자, 하겠습니다. 물. 자, 이건 제육볶음. 어, 저거는 양배추. 좀 가지고. 야, 이거는 뭐지? 누가? 깻잎. 야, 이래. 이래 완전 덮기 풀이네. 아니 고기 있잖아요. 고기가 있잖아. 왜 왔다 갔다 하나? 아우 더워. 엄마 안 먹었어. 땀나. 제가 안 먹은 거예요. 절로 절로 가. 네.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 왜 왔다 갔다 하나? 되게 웃기는 사람이네. 되게 웃기네. 이거 만든 거야? 죽은 물인데. 아이고, 먹기 위해서 합니다. 20년째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응? 아, 그래? 먹기 위해 잡니다, 우리는. 아기야, 살기 위해 먹는 거지? 응. 이 양 많이 먹어. 아유. 선생님, 이거 다 잡대요, 선생님. 나는 이제 앞으로 나를 좀 알아요. 야, 우리 그거 좀씩 먹자. 뭐, 가지 하나 뽑고 먹자. 내가 먹으려고 볶고 먹자 하는 게 아니여. 그냥 제자들 먹으라고. 오로지 진짜래요, 제자들 진짜래. 생각만 하셔요. 야, 어, 소고기집에 가도, 소고기집에 가도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아, 안 먹고 제자들 시켜 먹으라고. 그 집을 들고 가지. 어, 그러니까, 어, 그냥 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너무 많아. 이양 주시면 돼. 아니, 니는 많이 먹잖아. 운동선수잖아. 아니, 너 많이 먹잖아. 어제 엄청 먹던 거. 아니, 이거 조금만. 야곱, 야곱. 쟤는 밥은 안 먹고 이런 거. 어제 사부길 갔는데 반찬이 20가지요. 근데 2만 원에 그거 뭐로 하면 가자고. 어. 야, 그렇게 많이 나와? 사부길. 언제 갈텐데? 그 시간 될 때 뭐. 언제 갈텐데? 이게 이 양이 볶은 거? 야, 전부 고기다, 야. 어. 네, 고기가, 선생님은 고기보다 그래서 맛있는데? 아. 비계, 여기 비계네. 비계 있다. 여기도 있고. 비계는 따로 사왔어, 또. 연잎도 맛있고, 이게 맛있잖아. 이건 뭐 돈이 안 붙었어. 어, 그래서. 얼마 안 늘었다. 됐어, 됐다. 붙어서 가득 좋아서 이제 사람들 많이 오는 줄 알고. 아니, 이게 나예요. 저 없을 땐 우리 4시에 맨날 해 먹었어요. 해 먹겠지. 그냥 우리 회원들 맛있는 걸 해 먹는 거지. 내가 맛있는 건 없어요. 그냥 안 먹으니까. 점심을 안 먹어요. 지금 억지로 먹는 거예요. 점심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네, 안 먹고 하루에 한 끼 저녁. 밴댕이네. 응? 안 먹어요. 애초에 막 평생을. 어릴 때부터 평생을. 아우, 무서워. 이 덩치는 어떻게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라면, 좀 먹고 살만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먹고 술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항상. 식구가 많으니까, 먹게 되면 보리밥이 항상 소체 일에 있어.
그 뭐 뭐 눕거든 형거든 동생거든 그냥 그거 먹는 게 먼저. 그래 있을까? 어 때디에서 밥 먹는 건 이제 그랬어. 막내예요? 네 막내. 13만매의 막내. 13? 예. 와 끝내주냐? 기니스리고 올라가겠다. 아버지가 바람 들이거든. 이집 아버지하고 똑같아. 우리 아버지도 이집 아버지도 바람 들이냐? 바람 들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람 들이고. 누가 바람 들이 누가 있나? 없어. 그래 해가지고 13만. 요즘에 6만매요. 저는 그건 조금인. 3남매, 3남매? 어, 3남매. 똑같지? 근데 작은 집이. 아들 하나, 딸 둘. 내가 안 가봐도 안다니까.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니?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겠지. 90에서 돌아왔어. 90? 야, 많이 사는 거라고. 91은 많이 사는 거지. 많이 잡어요. 워낙 건강 살 다시 몸을 잡힌. 그런데 뭐 밥이 안 줄어요. 있잖아요. 밥은 몇 마리 줄까? 밥을 좀 덜어 놓으세요. 안쪽에다 덜어 놓고 버리세요. 지금 먹을 빨 안 해서. 엄마가 몇 살 때 마셨지? 엄마 한마디 주시. 두 분 다 장수네. 언니는 몇 살까지 사, 100일까지 사겠다. 알 수 없어. 누구? 서민정이? 서일 안 하면 3년도 못 살아. 100살까지 사겠지. 아, 서일 하면 100살까지 살아. 아니, 100살 사. 저기, 모 씨는 디어 씨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야 이거 또 있죠 이거. 또 있어요. 응. 이거 누가 담았어? 야, 내가. 야. 이빨이가 엄청 커. 땀땀하고 따뜻해. 여기는 두절이 하다. 깻잎만 먹는 깻잎 있더라. 씨를 안 떼고. 여긴 기회를 주면. 원래 깻잎만 재배하는 게 있어. 늦게 보거나 들어가는 이러면 다음에 반찬 해가지고. 그 규칙이. 지난번에 빠져서 내가 이거 오늘 냈잖아요. 맞아. 빠졌다고. 선생님 벌써 딱 언제를 주시는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냐 먹을까. 이랬는데 그럼 갑시다. 그래 오다가 또 그까지 갔잖아요. 돌아갔잖아. 네, 이것도 맛있어. 안 맑다고 안 하잖아. 덕거리라 얘기. 난 안 먹어. 고기 잡수려 남들은 다 먹는데. 그래가지고 사러 가는 거야. 어디서 저 있었잖아. 에?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 원래 입에도 안 돼. 저기 아닌데. 먹어야 맞아. 저 빈틈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 거기 넣어놨잖아. 선생님 저도 여기 와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야. 아. 아무것도 먹은 소리도 안 했네. 깻잎도 가져와. 깻잎까지 먹었는데. 이거 다 먹어야지.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들어놨나? 그러니까. 아니 나오면 싸들라 그랬지. 고기가 없어져가지고 안 먹어. 많이 먹었대서요. 여기가 통째로 갔더나. 안 돼. 원래 되고. 빼봐. 아무리 나가 놓으면 안 돼. 아까 저 오이 그거 누가 놓았는지 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 민정이 없을 줄 같네, 나. 뭐 깻잎에 써먹으니까 맛있다, 야. 근데 이거는 너 다음에 더 삶아야 돼. 너무 덜 삶았어. 너무 덜 삶았어. 그냥 그것도 먹는데. 먹기는 한데, 너무 좀 더 삶아야지. 가스 있어가지고. 또 너무 푹 삶을까봐. 얼른 꺼진다니. 너무 맛있네, 이거요. 너무 작다. 응? 너무 작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쏙 강아리가 돼. 흑연쌤이 묻힌 거.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 노갈리 탕이 되게 좋네. 좀 작은 거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 요가. 이들은 여기 뭐, 공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 아, 포크레인을 가져와야 된다면 뭐라고 하는데. 가지, 오이, 도마도, 파, 뭐, 이거 훔쳐로 오잖아. 그럼 제목 바꿨어요? 뭐를 가져왔는지 훔치는 거. 제목 바꿨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댓글에다가 놀래가지고 왜 남의 거를 왜 가져왔냐고 댓글에 내가 써서 우리 같이 가더냐? 근데 그걸 좀 모르나 그래 사람들이 가져온 채 가는 도둑놈들 이랬거든. 하여튼 남의 거를 왜 가져가냐고 댓글 쓴 거야. 어떤 사람이면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저희 바치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사람하고 깻잎만 먹는 깻잎인가 봐.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커? 아니 저번에 신우가 이거 가져온 거 순천 거 사람들에는 이렇게 크게 안 키워 딱 적당하게 이렇게 키우다 뭐 그 돈이 아니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상품이 안 돼. 찐게다고 그지? 하여튼 뭐 하여튼 만하게 센지가 있대잖아. 마루마는 센지가 이렇게 그리고 내 팔까지 먹여주냐. 작은 거는 저번에 간장에다가 아 이거 많은 날인데 여기 여자들 네 분에 네 분이 있는데 내 혼자 있지 아주 쑥스러워서 더 얼굴 빨개지신 거 봐. 밥을 못 먹겠네. 아유 나 얼굴 빨개지셨어. 아유 되게 쑥스러워 나는. 아유 참. 아유 우리는 딸이 없고 아들님만 있는 이래서 그게 없으니까 명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 이랬어. 아, 맞아요. 아이고. 아, 꼭 들어가네. 야 그 반찬이 20가지요 20가지 골라 한번 가자고. 다음 주 없을 때 갈까 있을 때 갈까? 저 없을 때 가세요. 잡았습니까? 이 양 어제 잘 먹었지? 네. 어차피 없을 때 갈 거잖아요. 다 알아요. 이거 다음 주 없이 가겠나? 웃기게 이렇게 잘하네. 와. 나 이 근래는 맛있어. 잡채도 있고. 반찬이 이제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더라고. 그리고 열기 같은 맛이더라. 무슨? 난 열기 먹으러 가자. 예, 열기 거기 열기를 시켜놨는데요. 열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고등어 새치 냄새도 열기. 안 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지금 거기 앞에 앉은 분이 열기도 모르냐고. 기니아 상거래. 열기만 모른다 그랬어. 그치 다음에 또 다른 거 나면 또 그것만 모른다. 아니야 열기. 아 너들 저 뭐 저 가지 가지고 가려고 야들이 뭘 공부하러 왔던 사람들이. 완전 바지 따로 없어. 또 다요. 그 넓고 죽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낫지. 넓고 죽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낫지. 하트 좀 다 싸워서 내비게. 넓고 죽는 게 낫지. 남걸 지금 저 매월당 모르게 다 이. 매월당이 없는데 뭐 가져가지면. 오면 또 질 거고 없으면 우리 거야. 그리고 끓여줘. 자체가 저기에서 보자. 어디서? 여지껏 저거를 눌러놨어. 다시 앉아있어. 뭔 이야기 하려고요? 네? 아니 그럼 밥 안 올걸 잡채. 시큰버스. 아니 시큰버스. 다시 시리자. 많이 먹는 거야? 고기. 여자들이 이게 딱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맛있게 흡유하는 걸 보고 선생님도 잘 아셔. 그래야 오래 살아. 여자들 그래야 오래도록 그거 하려면 오래 살아요. 많이 잡혀야지. 그리고 좀 밥이라도 많이 먹어. 옛날 그때면 집에서 못 나올 나이예요. 왜 못 나와? 70이면 나도 나오는데 왜 못 나와? 아침에 선들 갔다가 구독자 3명. 상할머니고. 선들 너무 좋아졌지? 상할머니? 상할머니 바라보는 전망대가 민정이 나이도 옛날엔 상할머니 그죠? 빠져버려. 60만 넘으면은 고려장했잖아. 난간인데 가야 돼. 아니 60만 되도 더 가까워졌더라. 태그를 해놔가지고 금방 가더라고. 태그 너무 편하게 올랐어. 태그 너무 편하게 해놨어. 언제야? 선돌이야. 선돌에? 그냥 5분도 안 걸려요. 걸어가는데. 거기를 선생님 그러고 쓰레파신 거냐 70도 가도 돼. 너무 잘해놔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선돌 그쪽으로 동네가 뭐 희한한 동네들 됐더구만. 거기요 저기 한옥 호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그렇지. 갔었어요. 근데 뿌해가지고 2,400만 원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찍어봐서 저 집이 저기가 맞나? 그러고 찍어가지고 맞아. 인터넷 보고도 맞아. 근데 아직 공사 중이야. 다음으로 그 문계실 다리 딱 보니까 그 위에 또 다리가 생겼잖아. 왜 그거야? 그 집 올라 왔다 갔다 하려고 문계실 말고. 문계실은 장기잖아. 그거? 어, 다리 하나 있어. 다리 났잖아. 그래서 놔줬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호텔 가는 길을 지금 정비하는 거야. 그러고. 옛날에는 거기가 막 술 엄청 많았거든요. 모솔길 마냥. 뒤로 이렇게 싹 돌아서 이제. 야, 감당을 이래 싼 사람이 뭐지? 어디 있나? 아이고, 참. 그 선들 뒷모습이 궁금해가지고 나도 궁금한 거 못 참아.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볼 때 야가 이거를 이 양이 일부러 이래 싼. 일부러. 야, 우리가 속았어. 일부러 이 양이 이래 센 걸로 삶았어. 자기 당에 말이여. 아니, 이거 이렇게 삶으면 안 돼. 당엔 좋다고, 이게. 아니야. 당에는 얘 좋아. 야가 지금 지 입맛에 맞게. 맞아, 이 양? 맞아. 그러면 아니대옵니다. 대중의 입맛을 맞춰야지, 그치? 선생님 입맛에 맞췄구만은 뭐. 아니래요. 난 당 아이래도. 선생님 마음 말해야 돼. 시큼 먹고 주사로. 또 봐, 나 주사로 맞고 또 떨어지면 또. 또 하고. 아줌마냐. 아, 이제 속었네, 야가요.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이거 조금 하다니까. 내가 또 너무나 눈 거 같아서. 아니요. 얼른 물을 갖다 집어넣지. 물을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도 아니야. 얼음물을 확 집어넣으면 아삭아삭해져. 얼음물도 안 되고 그냥 놔둬. 맛있게 잘했다. 민수로 와서는 뭐 여자들 숙회 일어나야 되겠네. 왜요? 어? 끝까지 앉아 계세요. 밥 먹는데 먼저 먹었다고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미움받는데. 여자님들이 최고야. 미움받는데. 미움받다고? 여자님들이 앉았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밥 끝날 때까지. 맛있다. 양파 맛있다. 와. 야, 이건 조금 약간 매운 것 같은데? 고춧가루가 맵나? 아니요. 고추장을 조금 넣었어요. 고추장 넣어야 많이 나거든요. 아, 고추장 아주 깨끗. 아니, 매운 거예요. 원래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식초를 고추장을 만들어. 식초 가지고 대게. 그럼 여기 대게 가지고 회 찍어 먹는 거 요거를 고추장. 요거를 약간 소금에 좀 절여 가지고 물을 빼. 그래가지고 양파기는 오들오들한 게 너무 맛있어. 난 집에서 그걸 내가 아니, 예전에 나도 엄마 가르쳐줬어. 어렸을 때 이걸 싸요. 새콤달콤하게 너무 맛있어. 노강 말고 조금 떨리는 거. 그, 아, 노각을 아니고 조금 이거 뭐. 예예. 그 여자들이 알 다 빼잖아. 예. 나는 근데 노각은 절거져. 다 이런 걸 책을 보고 배웠거든. 예. 어쩐지를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아이고야. 어, 그래 배웠는데. 그 씨를 절대 빼면 안 된대. 이제 식으면 빼야죠. 빼야 되는데 식은 게 안 하면. 노각은 식어요. 노각도 식은 게 뭐지? 지금 오늘 딴 거는 한 개도 안 식어. 시큼한 거. 시큼한 거. 근데 여기는 썩어도 시큽다 하잖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그거는 시구운 거.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사람으로 말하면. 아니, 시구운 거. 아니, 이제 시구운 거야. 내 사람으로 하면 그 노각이 임산부거든. 예. 네. 아. 그런데 그 밥 먹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시구운 건 양수가 터진 거요. 진짜라니까? 아니, 그렇게 나왔어, 그게. 근데 안 식은 건 아직까지 시에 보급을 해줘야만 애기가 잘 자라. 네. 그게 영양가가 다 걸로가 있어. 다 거가 이제 그걸 판에 내비르고 먹든 못든 묵고 쪼가리 같은 걸 가지고 이래 해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양파를 많이 먹으면 주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절대 이 판에 좀 말아. 중국 사람들이 맨들맨들한 이유가 양파를 많이 먹었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거 저기 하려고 양파 많이 양파를 볶아가지고 많이 먹거든. 야, 양파 엄청 크잖아. 이 시계는 집에 있는데 아무 차도 없어. 그러니까 초월이가 바로 먹으려고 간 거고. 아니, 나한테까지 전화하셨더라고. 그걸 내가 가져왔을까봐. 내가 그거 가지고 못 써. 어디 떴어. 근데 초월이가 가져와서 바로 먹으려고 직가하고 5만원 받아. 이게 5만원 주고 했기 때문에. 초월이는 누구야? 응. 선생님 와이프. 아우, 피고와.
뜨거워. 뭐가 시구워. 이거? 오이가 시구워. 시구머는 쓰다리 맞아 써. 아니 시구머 사람으로 말하면 시군가하고 쓴가하고는 틀린 거야. 아니야 쓴거도 시급 때문에. 아니 선생님 맨날 시급다를 뭐냐면 쓰도 쓴거 시급다를 쓴 거는 가뭄에 양자 가액지 시구와. 아니 말씀하실 때 쓴 것도 알고 시구와 그러시잖아요. 어? 쓴 것도 시급고. 야 없는 말을 또 들을 또 없는 사람 잡는. 지금도 그만 시급다 그러셨네. 시군 거 시군 거. 시군 건 이건 새콤하다. 이것도. 그 얘기고 시군 거는 시급다. 시급나 시급나라고. 시급나 시군인 거네. 야 내 편 들어. 해석해. 그렇지. 틀린 거야. 서울 나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야. 경상도 사람이 쌀 하면은 살. 어. 쌀 해면 쌀, 뭐 쌀을 아, 못해. 그게 지금 쌀이야. 시구운 거. 예. 지금 식초. 그리고 쓴 거는요. 시구운 건 살이든. 쓴 거는. 쓴기 살이든 이거 수에 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급다 그러시죠. 아니 시구운 거하고 쓴 거하고 아니에요. 살이든 이제 시구우니까 잘 먹어. 아들이 못 빼가지고 그런 것도 뭘 시자하고 시자도 모르나. 뭐? 시? 시구워. 어, 시굽다고. 시굽다. 쓰다고 써. 아, 쓴 거는 시굽다 그러고. 어, 그렇지. 쓴박이. 그 다음에 신 거는 시굽다. 어, 시굽다. 살이나 쌀이나 또 이제 앞으로 윙크하면서 시구워 하면 쓴다고. 쓰다 쓴 기. 우리 쓰다 하잖아. 그 시굽다 그래 여는. 시굽다 이래 시굽다. 어. 똑같은데. 그 시굽다가 무슨 말이야 시굽다. 그다음 시구운 거는 시구운 거 아 똑같아 시구운 거는 새콤한 거 새콤달콤한 거 시구 나 숟가락 어디 갔지? 너 어떻게 아, 숟가락 분명히 다섯 개 놨는데 이 국물이 맛있어 먹을래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야 나가비가 뭐가 야 고들빼기 뭐라 그래 고들빼기 어 그걸 시급다. 먹어 시급다 시급다지 그러니까 그치 그거 시급다 어 시급다. 어, 그다음 식철 보고 시급다 하지. 시급다. 고들빼기는 쓰다. 쓰다를 시급다 그러고요. 신거는 시급다. 쓰다는 시급다. 시급다 이러고. 어, 맞다니까. 표준 말이요. 시다 하는 거는 시급다. 시급다요. 싱겁다 하는데. 그리고 아니 싱겁다 아니지. 뭐라 그러잖아. 뭐 아유 시급했다 이러고. 아유 오늘 정확히 배웠네. 시급다. 시급다가 어 쌀. 말이오. 아유 시구. 잘 먹었냐 덕분이냐. 이왕 없어진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그치요? 어. 이왕 때문에 내가 살아. 잘먹었습니다 과제는 개편이야. 아니요. 시궁하고 시궁하고 천지 차이지. 시궁하고 시궁. 이게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천지 차이야. 시궁은 진짜 시구워서 못 먹어. 그건 어디? 고들빼기 생채 그지? 고들빼기 오이 끝에 쓴 거. 어. 양파 말고 살이도. 아유 재밌네. 오늘도 싹싹 잘 먹었습니다.